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, 여러분, 제가요,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하는데 고민이 많았습니다. 왜냐면 보통 저는 제가 좋아하고 제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께도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. 그런데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면서 수술을 거의 안 하면서 필요한 물건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외출을 굳이 안 하는데 이 패션 아이템을 뭐 많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야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라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. 그러던 중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요. 이럴 때일수록 좀 투자해야 될, 투자할 만한 아이템을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오늘 영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달 정도는 계속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 좋을 만한 그런 브랜드나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.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거는요. 네, 미건 패딩 브랜드인 Save the Dog입니다. 네. 사실 이 브랜드는요, 제가 약 7년 전에 처음 만나게 됐어요. 바로 이 재킷인데요.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요거 아실 거예요. 경량 패딩이고요. 요게 이렇게 Save the Dog. 네. 오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 게 여기에 로고입니다. 왜냐하면요, 이 브랜드는 이름에서와 같이 Save the Dog입니다. 그래서 패딩이지만, 정말 패딩만 만드는 회사지만, 오리털, 거위털을 쓰지 않고요. 본인만의 신소재를 만들었어요. 플럼텍이라고 해서 그 합성 소재로 오리털보다 더 깔끔하고 더 따뜻하고 가벼운 그런 신소재를 만들어서 그 충전재를 이 경량 패딩뿐만 아니라 두꺼운 패딩도 만들거든요. 거기에도 넣어서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이 지속 가능하고 착한 브랜드인 Save the Dog은요, 이탈리안 브랜드입니다. 또 이태리가요, 여러분, 옷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딱이 자켓을 입어보면 그 경량 패딩인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평범하고 좀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그거를 정말 잘 풀어냈어요. 그래서 이 브랜드는 정말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자켓을 산게 6년, 7년 전이에요. 너무 오래전이어서 기억도 안 나는데. 그런데 솔직히요, 제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입는 자켓은 이 자켓입니다. 네, 왜냐면 저는 엄마고 주부이잖아요. 그리고 외출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편한 게 최고예요. 그리고 독일은 한국보다는 좀 쌀쌀합니다. 한여름에도 저녁 같은 데는 쌀쌀하거든요. 코를 때까지 입기 때문에 저는 겨울 빼고는 네, 사시사철 다 입는 자켓이에요. 그래서 6,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입었더니 이제 이렇게 닳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 이음새 보이시죠? 그 중간중간을 보시면 약간 색이 변색된 게 보여요.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네, 너무 올드해 보여서 이번에 새로 이 패딩 자켓을 같은 브랜드에서 샀습니다. 저는 자켓이 하나밖에 필요 없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총 네, 3개를 구입해 봤고요. 아, 그리고 요거는요, 저희 남편 겁니다. 제가 너무 잘 입어서 제 남편 것도 제가 한 2년 전에 구입을 해줬어요. 사이즈가 크죠? 그래서 이렇게 네, 커플룩으로 입어도 굉장히 좋고요. 저희 남편도 굉장히 잘 입고 만족해하는 브랜드입니다. 네, 일단 짧은 버전으로 이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. 이두개 다요, 똑같은 모델이에요. 데이지라는 모델이고요. 그리고 사이즈도 이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이 핑크색 자켓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되 나중에 요 색깔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래서 일단 이 핑크색은요, 정말 예쁜 핑크색입니다. 너무 흐리지도 않고요. 너무 진한 핫핑크도 아니에요. 근데 촌스러운 핑크가 아니라 약간 톤이 다운된 사랑스러운 그런 핑크색입니다. 요 색상이 좀 환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겉옷을 살때좀 이렇게 환한 거는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. 왜냐면 많이 더러워지면 그만큼 많이 빨아야 되고 그러면 또 옷이 그만큼 헐게 되잖아요. 아, 그리고 참고로 이 자켓은 집에서 네, 세탁기로 빠실 수 있습니다. 그것도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고 제 피부 톤에도 잘 어울리지만 그 너무 환한 색깔 때문에 조금 고민이 돼요. 그리고 이 사이즈는 E 사이즈, M 사이즈입니다. 그 제가 신장이 165cm에 53kg인데 이걸 입었을 때
딱 좋은 것 같아요. 네, 스몰 사이즈보다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퍼를 열어보면요. 네, 안에도 같은 색상이고요. 안쪽 주머니에 짧은 설명이 있습니다. 이 자켓은 브리더블해서 통기성이 좋고요. 그리고 워터프루프입니다. 그래서 비가 아주 세게 오지 않고 웬만큼 올 때 이 자켓을 입으면 네, 이렇게 드라이된 상태로 그렇게 외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다른 자켓과 마찬가지로 약간의 허리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에 주머니가 하나가 달려 있는데요. 이 주머니는 이 자켓을 보관할 수 있는 주머니입니다. 되게 작아 보이죠? 근데 이 자켓을 이렇게 네, 똘똘 마르면 이 안에 쏙 들어가요. 이 안에 넣어주시면요. 구겨지지도 않고요. 그리고 가볍고 부피가 작아서 여행 다니실 때 정말 안성맞춤입니다. 네, 이번에 레드 색상을 보여드리면요. 이것도 예쁜 레드 색상이에요. 그러니까 정말 딱 레드입니다, 여러분. 네, 뭐 다홍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니고요. 그리고 안쪽에 이 네이비 색상이 어떻게 하면 조금 지나쳐 보일 수 있는 이 레드 색상을 좀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레드 색상으로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레드 색상이 약간 질리는 게 없지 않아 있잖아요. 그래서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. 여러분 꼭 코멘트에 남겨주세요. 네, 이번에는 긴 버전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일단 기장을 말씀드리면 약간 허벅지 중간 정도 오는 그런 기장이에요. 그래서 여전히 좀 스포티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클래식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기장입니다. 다른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Save the Dog 로고가 있고요. 그리고 안에가 또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예쁜 네, 하늘색으로 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게 별거 아닌데 정말 여러분 너무 예쁜 것 같고 그리고 Save the Dog은 색상을 정말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경량 패딩을 잘못하면은 너무 색깔이 쨍해서 좀 촌스러운 게 없잖아 있는데 이 Save the Dog은 정말 색상을 예쁘게 뺍니다. 이것도 이렇게 모자가 있는 디자인이고요. 제가 보여드렸던 다른 짧은 자켓들은 모자 탈부착이 불가능해요. 그런데 이 제품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모자를 썼을 때 조금 더 조일 수 있게끔 이렇게 네, 밴드도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Save the Dog은요 너무 귀엽게요. 이런 내장재들이 이 로고와 같이 항상 이렇게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요. 사실 주황색도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근데 이 브랜드 제품들은 뭔가 포인트가 되면서 굉장히 예쁩니다. 이 사이즈도 제가 2로 구했고요. 그랬더니 네, 딱 잘 맞습니다.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도 앞주머니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. 당연히 또 이렇게 지퍼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. 또 안에를 열어보면 네 여기도 이렇게 속주머니에 네, 이 자켓에 대한 설명이 써 있고요. 그리고 이 주머니도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. 이 자켓을 추천해드리고 싶으신 분들은요. 이런 경량 패딩이 사고 싶긴 한데 추위를 많이 타거나 아니면 활동적인 옷을 좋아하셔서 근데 이렇게 짧은 것들은 너무 캐주얼해 보여서 그냥 동네밖에 못 입고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긴 기장을 사시면 좋아요. 왜냐면 이런 거는 장 보러 갈 때 입을 수 있고요. 아니면 정말 외출할 때 날씨가 선선할 때 입으셔도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사실 이것도 탐이 나긴 하는데 저는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좀 짧은 버전으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보여드렸는데요. Save the Dog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있어요. 뭐 완전히 하얀색이라든지 아니면 크림색, 뭐 베이지색, 뭐 블랙 아니면은 연한 하늘색 등등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게 고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.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만한 한번 사놓으시면 거뜬히 5-6년은 입으실 수 있는 비건 브랜드 Save the Dog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사랑하고 추천하는 브랜드예요. 그리고 특히 이제 뭐 환경이라든지 동물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널리 알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런데 이 브랜드는 작년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제가 알기로는 신세계 백화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근데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제 블로그에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.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그때까지 안녕!